용이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뭐야? 이게 붕어인가? 붕어가 아니고 이거 그 이 물고기 뭐죠? 그 외래종 블루길. 아, 이 연못에도 이렇게 블루길이 살고 있었네. 자, 오늘 이끼는 집에서 먹는 어묵 그리고 대사료 조금 준비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통발을 던져서 이 연못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선스럽습니다. 으시시합니다, 연못이. 민물 통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물 통발을 준비를 했고, 오늘 미끼는 우리 그 낚시점에서 추천해주는 장어 통발 미끼,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이 추천해준 그 게 간식, 게밥이 아니라 간식,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통발을 던져보도록 물을 넣어서 한번 힘껏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뭐. 털기 한 마리 잡혔네. 아이고, 이. 아이고, 얘는 크네. 여기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묵하고 떡밥하고 이렇게 대유를 이렇게 섞어서 오늘 한번 반죽을 해서 한번 잎밥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가 잡혔을지 기대해야겠다. 아무튼 그
민물 통발은 내년도에 한번 기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따뜻한 봄이 시작이 되면은 시작과 함께 한번 본격적으로 민물 통발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